디오 클래식 바바리 코트를 제가 사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제 르가일 몽츠리 사바이라는 3스타 미슐랭 레스토랑 가서 밥을 먹도록 할 거예요. 1인당 가격이 얼마인지 아세요? 하나로야 77만 원. 거의 다 뱉어있어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디올에 들어온 상황이고요. 이런 원피스도 너무 디올은 약간 여성이 항상 걸스 스쿨 다녀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 이런 거 너무 귀엽다. 시크릿 가든 같은 명작 소설 안에 소녀가 입고 있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 이런 거 너무 귀엽죠? 나는 스커트를 너무 좋아하니까. 오늘 저의 OOTD는 지금 생각보다 프랑스 날씨가 너무 추워요, 여러분. 심지어 두바이에서 한여름이었다가 프랑스 왔는데 눈이 와서 너무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좀 따뜻한 옷을 사야겠다 싶어가지고 일단 디올에 들어온 상황이고요. 여기 직원분들이 이렇게 컬렉션 추천을 좀 해주셨어요. 예쁘게 입어보고 나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여러분 어때요? 이렇게 예쁜 청 재킷에 청바지, 흰 부츠? 청색인데 소재가 트위드 소재야. 캐주얼해 보이는데도 엘레강스한 느낌을 잃지 않은. 아, 두 번째로 어때요? 전 이 룩이 제일 마음에 들어요, 여러분. 이렇게 어제 산 샤넬 귀걸이 걸어줬더니 포인트도 되죠? 그리고 부분 보면 보이세요? 짜잔! 마지막 룩입니다, 여러분. 사실 디올에서 이렇게 디올 클래식 바바리 코트를 제가 사고 싶었어요. 그래서 디올 매장에 들어왔는데 생각보다 한국보다 그렇게 가격이 많이 싼 편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래도 13% 텍스 리폼 받으니까 그래도 개이득이라는 거. 바바리 코트랑 그다음에 이 이너로 검정색 니트를 하나 샀어요. 이 와중에 눈 오는 게 또 왜 이렇게 낭만적이야. 4월에 눈 오는 걸 본다는 게 좀 기적적인 일이잖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저 혼자 다 하고 있습니다. 원래 저번 주까지만 해도 티셔츠 입고 사람들 돌아다녔다는데 저희 오는 주부터 갑자기 겨울이 됐대요. 이것도 신기하지 않아요? 구경 좀 하러 가볼게요. 빨! 여러분, 저 여기 오는데 여기가 베이커리잖아요. 그럼 빵 냄새가 막 나야 되는데 저 지금 아무 냄새도 안 나거든요. 먹어. 한국이랑 어떻게 달라? 한국이랑 재료 맛이 달라. 한국 원래 빵은 좀 달잖아. 여기는 그거는 하나도 없지. 아까 먹었어. 안 뜯어져. 이렇게 언짢네. 맛있는데, 아니 원래 약간 빵은 맛보다는 풍미 때문에 먹나? 그런가? 맛이 굉장히 늦게 느껴지고 소향도 잘 안 나고 저는 이것보다는 샌드위치가 훨씬 더 맛있는 것 같아요. 나니? Where are we headed right now? 우리 지금 호텔 가고 있지. 우리 지금 르가일 몽츠 레퍼런스 페리스 돌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 어디로 가지? Guy Savoy? It's Guy Savoy. 뭐라고? Guy Savoy. 호텔 가서 좀 몸 좀 녹이고 쉬다가 Guy Savoy라는 3스타 미슐랭 레스토랑 가서 밥을 먹도록 할 거예요. Apparently 그 레스토랑이 2021년 파리의 베스트 레스토랑으로 선정된 바 있다고 하네요. Oh, Guy Savoy right here. Oh, maybe it's here. No. Where is it? Guys, we're lost. Here. Thank you for coming. Where are you come from? Korea. South Korea. Thank you. I'm from Colombia. Colombia? Wow. And I'm Hong Kong Canadian. Ah, Hong Kong Canadian. Oh, okay, right. 드레스 코드가 있는 레스토랑이에요. 남성분들은 위에 꼭 수트를 입어야 돼서 여기서 직접 수트를 빌려주더라고요. 여자들은 괜찮은 것 같아요. Would you like a glass of champagne to start the dinner? 정말 럭키하게 Guy Savoy himself, 메인 셰프가 저희 키친에 초대해 주셨어요. 와, 너무 영광이고 이런 경험을 누가 해보겠어요. All the team. Cold appetizer. Hello. Hi. Oh, could you do that thumbs up one more time, please? Like before. I would have never thought that it would be back to the kitchen like that. Never. 진짜. Never. 제가 지금 진짜 조용하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솔직히 레스토랑의 분위기에 좀 압도당했어요. 할 말도 못하겠고 좀 뭔가 조용히 있어야 될 것 같고 예의를 조금 더 지켜야 될 것 같고. 여러분, 여기 1인당 가격이 얼마인 줄 아세요? 570유로예요. 그러면 하나로야 77만원 정도가 되는 돈이라고 해요. 미쳤어 진짜로. 3스타 미슐랭 레스토랑에 와서 심지어 그들의 부엌까지 봤다는 게 전 진짜 행운한가 봐요. 첫 번째 요리는 아주 얇고 바삭하게 구워진 치즈 위에 비트를 올려 먹는 요리였어요. 근데 사실 맛이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여러분, 어쩜 좋아. 마음이 급해서 영상 찍기 전에 먹어버렸지 뭐예요. 이걸 마셔야겠구나. 메추리알 수란의 담백함과 캐비어의 감칠맛이 한꺼번에 터지면서 정말 환상적인 맛이었어요. 후각 50% 마비 상태였지만 그래도 프랑스 요리들이 대체적으로 간이 굉장히 세서 맛을 느끼는 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물론 비교도 안 되게 맛있었겠죠, 여러분? 세 번째 요리는 소프트쉘 크랩 타르타르였어요. 소프트쉘 크랩의 살과 야채들 위에 당근 주스가 뿌려져 나왔었는데 진하고 강하고 크리미한 게의 내장 맛을 잊을 수가 없어요, 제가. 지금 요리왕 비룡 찍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알죠? 아, 이게 행복이구나. 음식은 맛의 향연이구나. 이게 소프트쉘 크랩의 등껍질이고 이 밑에 또 살이 나오더라고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약간 보는 재미? 깨면서 행동하는 재미? 진짜 맛있다. 크리스피해서 게살 과자 먹는 느낌도 있어요. Thank you so much. That's so much. Guy Savoy just gave us a present. I'm so happy, honored to receive this. Let's open it up together.